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명을 가져왔습니다. 린라이트. 제가 개별적으로 제가 린라이트에 대한 영상을 거의 찍은 적이 없어요. 그냥 세트로 이제 유튜브 촬영 세트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적은 있지만 개별적으로 린라이트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 게 없는데 오늘은 그래서 라이트닝 R26U 원형 린라이트 유튜브 방송 LED 조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거치대가 있고요. 자바라가 있기 때문에 각도 조절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는 풀 메탈로 된 미니 보레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각도 조절도 편하게 되시고요. 하단부에 4분의 1 연결부가 있는 거로 이제 미니 삼각대라든지 아니면 볼레드 플레이트에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미니 삼각대를 가져왔기 때문에 미니 삼각대에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삼각대는 라이트닝 라이브 6 유튜브 방송 풀메탈 미니 삼각대에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워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거치대는 제가 지금 이거 갤럭시 A인데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세요. 그냥 케이스까지 끼워서도 충분히 수납을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로 촬영을 하시던가 세로를 촬영하시던가 충분히 다 뒤에 고정 부분을 풀러가지고 세워서 다시 조여주시면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저는 가로를 선호해서 가로로 돌려놓을게요. 각도 조절은 다 된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전원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제품을 쓰거든요. 라이트닝 5V 2A 고속 USB 충전기 스마트폰 전원 어댑터를 사용합니다. 저는 이걸 사용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외에도 노트북 USB 단자라든지 아니면 보조 배터리 등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원을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요, 여기 리모컨에는 파란 불빛이 들어옵니다. 파란 불빛이 들어오는데 제일 밑에 거 빨간색 버튼은 전원 버튼이고요, 위에 두 개는 광량 조절 버튼, 그리고 중간에 이제 마지막에 그 회오리 방향으로 있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색온도를 바꿀 수 있게끔 나온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300, 그리고 4400, 5300, 5500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색온도를 일단은 뭐 한번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장착한 상태에서 일단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달라 보이죠? 아니 우리 번들거림이 없어요. 이게 제품 자체가 면발광이기 때문에 얼굴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직광을 쏘셔도 그렇게 번들거림이 없고 이게 부드러운 조명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눈부심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용하기 되게 좋으시고요. 광량 이렇게 줄여보고 이렇게 밝게도 해보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색온도 이렇게 바뀌시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색온도 이 색깔 같은 경우 되게 은은한 색깔, 그리고 이 색깔 같은 경우 되게 좀 깔끔해 보이는 그런 색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분위기에 맞춰서 사용 컨셉에 맞춰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촬영이나 개인 영상 촬영 또는 뭐 네일샵, 타투샵, 그리고 뷰티, 그리고 피부 관리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도 링라이트를 되게 많이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요. 그리고 메이크업 영상 같은 거 촬영할 때 뷰티 촬영하실 때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은 캐치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안경을 꺼면 캐치 아이가 안 나오는데 안경 벗을 수는 없어요. 안경 벗으면 큰일 나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간단하게 세팅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처음에 유튜브 촬영하시는 분들은 되게 장비 이거 사야 되고 저거 사야 되고 고민이 되게 많으실 때는 이런 하나 정도만 해가지고 촬영을 하시면 여러모로 촬영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으로 라이트닝 R26U 원형 링라이트 유튜브 방송 LED 조명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